영상은 굴참나무 수액과 똑같은 성분의 장수말벌 유인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것은 굴참나무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말벌 유인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깊은 산 중에 가면 참나무에 트집이 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사슴벌레, 장수하늘소, 그리고 그 장수말벌까지 달려드는 나무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수액을 빨아먹기 위함이죠. 이것은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종류 중에 최고 품질이 좋은 굴참나무예요. 오늘 껍질을 벗겨놨죠. 이건 이제 콜크지요. 이 두꺼운 게 아직 나무가 어려서 그런데 더 큰 거는 이 두께가 한 3cm까지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포도주나 기타 등등 병들의 그 콜크 마개를 만드는 게 이게 천연 재료죠. 이것을 가지고 말벌 유인액을 만들려 하니까 들어가는 부재료가 설탕물이에요. 설탕물인데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설탕물을 빨아들일 것 같아서 이건 벗겨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잠깐 벗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타기로 하든 뭐 별걸로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껍질을 완전히 벗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장작을 쪼개야겠죠. 장작을 쪼개서 예, 그런 다음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80에서 85% 정도를 건조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런 밀봉통에 담습니다. 거무다라죠.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건 설탕물이죠. 설탕 탔던 물인데 여기다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누름돌로 눌러놓고 설탕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설탕은 백설탕이 아닌 황설탕입니다. 흑설탕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유인액이라는 것은 뭐 식후만 뭐 매실액을 넣는다거나 포도액을 넣는다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수액하고 거의 똑같은 성분을 만들려 함입니다. 지금 뭐 얘기들 들어보면은 별의별 우물딱지를 다 넣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요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이고, 어째 나수로 해도 안 되고 도끼로 해도 그렇고 콜크라 능률이 안 오르네요. 그래서 이거 톱날로 톱날을 교체해 가지고 해야겠어요. 원형톱이 아무래도 낫죠. 원형톱으로 해서 해야겠습니다. 작업을 해볼까요? 이건 적합하지가 않네요. 콜크라 원형톱으로는 불가능해요. 잘못하면 위험해서 이게 아니고 손도끼로 해야겠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생선칼인데 이건 어떨까? 차라리 이게 낫다. 표피층까지 이렇게 벗겨내면 돼요. 별거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입니다. 자, 나무 껍질을 다 깠습니다. 한 시간씩 걸리네요. 어제 두 시간 걸리고 오늘 한 시간 해가지고 세 시간 걸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잘라야죠. 한 30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장작을 쪼개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자르려고 했더니 비가 오네요. 자를 데가 없어서 이장내 가서 잘라오야겠네요. 아, 비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장님 집으로 옮겨서 장소를 여기다 놓고 설치했습니다. 이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릅니다. 통의 넓이가 하단이 좁은 관계로 하단에 들어갈 것은 길이를 조금 짧게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르기를 완료했습니다. 딱 맞는 양이네요. 한 80kg 정도? 100kg가 채 안 되는데 한 통 나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나무 톱밥이 참 좋은 건데 이제는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장작을 뽀개보겠습니다. 장작 뽀개본 지도 10수년이 넘은 것 같네요. 참나무는 협조해줘요. 그것도 없어요. 네? 우습게 몸에 또 이 정도 잔잔하게 되죠. 우려내는 거니까 나중에 집어넣으려면 실제로 넣어도 되는데 우려내는 거라 장작 쪼개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장으로 못 가져가겠네요.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여기서 이제 수액이 빠져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죠. 여기다 한쪽에다 쌓아놔서 말렸다가 가져가야겠어요. 오늘은 못 할 것 같네요. 여기 한 켠에 쌓아야겠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열기설기 쌓아야 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언제까지 주변 탓, 기후변화 탓, 병해충 탓, 보조 부족 탓만 하실 건가요?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주변에 미온수 좀 넘치도록 심고 꽃을 많이 피워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씨도 받아서 심고 그러다 보면 많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벌들이 좋아할 만한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개들이 원하는 게 뭐지요? 고기 반찬을 해줄 때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산물을 해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회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만 보아도 마음이 확 당기는 그러한 푸짐한 밥상이죠. 그것을 차려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꽃밭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상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 밀도는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벌 키울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벌통 숫자는 제일 많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벌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책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양봉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려움도 많겠지만서도 첫째는 오늘의 주제죠. 천적으로부터 피해를 가장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적게 먹어야겠죠. 많은 비용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죠. 가게 수익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얻고자 여러 가지 방안 끝에 이런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봄철이 오고 봄의 활동 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시고요. 심기일전 하자고요. 감사합니다.